네, 역사 속으로, 과거 속으로 다시 한번 복싱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1934년 6월 14일에 있었던 월드 헤비급 타이틀 매치, 미국의 맥스 페어, 그리고 이탈리아의 프리모 카네라 선수의 경기입니다. 그렇죠. 카네라 선수가 지금 챔피언이고요. 4차 방어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맥스 페어 선수가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제 흑백 화면에 그 검은색 트렁크인데 검은색에 흰 줄무늬가 가 있는 그렇죠. 키가 2m인 선수가 바로 카네라죠. 카네라 선수고요. 네. 맥스 베어 선수가 키가 작은 선수가 맥스 베어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그 카네라 선수의 그 4차 방어전이고요. 카네라 선수는 2m에서 나오는 그 장신에서 88승, 15패, 70KO를 가지고 있는 카네라 선수입니다. 네. 예, 맥스 베어 선수가 이제 1909년생, 그리고 카네라 선수가 1906년생. 역시 뭐, 네. 3살 차이가 나는데요. 1934년에 이 헤비급에 있어서 이탈리아 선수들도 사실 그 상당히 강한, 그리고 또 좋은 복서가 많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현재에서도 뭐 이탈리아 선수들은 강한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사실 헤비급 경기에 이 프리메 카네라 선수가, 아, 라이트가 걸렸습니다. 나온다가는 그렇습니다. 에스웨어의 라이트 스트레이트. 자, 신호죠? 일어났는데요. 일어났는데. 다시 자고! 바로 공격에 들어가서. 자, 지금 상대가 완전 풀렸습니다. 라이트! 계속해서 맥스베어 선수의 공격 완전 그렇게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주심이 지금 뭐 말리진 않고. 그렇죠. 네. 역시 예전 경기는요. 그렇죠. 자, 다시 일어났는데. 라이트! 랩트! 지금 카메라 선수 진격을 크게 받았는데요. 자, 계속해서 맥스베어 선수의 펀치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벗고. 계속 공격을 지금 해제합니다. 자, 카네라가 완전히 지금 다리가 풀렸어요. 역시 이 경기에서 중요한 점은요, 일어나면 바로 공격하는 그런 지금 방식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전혀 다시 랩도 크게 내고 있는 맥스 베어. 아, 지금 그 공이 살려줬습니다. 1라운드에서 큰일 날 뻔했죠. 그렇습니다. 카네라. 역시 카네라 선수. 아, 다시 랩도 차고 내고 있는 맥스 베어. 아, 양선수가 같이 넘어집니다. 자, 다시 일어나자마자 다시 한번 퍼시내고 있는 맥스 베어. 자, 여러분들 이것이 1930년대의 그렇습니다. 프로복싱의 모습. 다시 라이트 랩트. 역시 그때만 해도요, 룰이 그런 룰이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양선수가 지금 넘어졌는데도 일어나서 바로 공격하는. 네, 주심이 지금 뭐 그 카운터는 전혀 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전혀 카운터도 세진 않고요. 경기를 할 수 있으면은 풀이 녹다운제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수의 펀치가 상대를 완전히 KO로 제압하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역시 그 완전히 상대가 떨어져서요, 일어나지 못할 때 경기를 끝내는 그런 방식이죠. 2m의 큰 거구 이 프리메 카네라 선수가 1라운드에 다운, 2라운드에서도 지금 두 선수 같이 넘어지면서 어떤 선수가 다운을 당했는지 모를 정도로. 네. 역시 그 심판이 또 카운터를 세질 않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아, 맥스 베어가 후 공격 네, 크게 내는데요. 그것이 지금 통하고 있어요, 랩도. 그렇습니다. 역시 큰 키의 카네라 선수가 잽을 낼 때요. 라이트 카운터를 받거든요, 맥스 베어 선수는요. 네. 그 공격이 또한 잘 통했고요. 라이트 후에 걸려서 카네라 선수가 지금 쉽게 못 들어오고 있네요. 키가 조금 작은 선수가 맥스 베어. 그러나 189cm. 이 프리모 카네라 선수 이탈리아 선수인데 신장이 2m입니다. 역시 카네라 선수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못 들어가고 있네요. 네. 큰 주먹을 지금 맥스 베어 선수한테 많이 맞았거든요. 카네라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됐을지. 그러나 지금 이제 초반 나오기 때문에 쉽게 이 맥스 베어가 또 공격 1등으로 받아가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 맞을 수 있죠. 저 라이트 2개 지금 걸려서요. 네. 카네라 선수가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데요. 맥스 베어 선수는 작은 키에서 지금 상대가 들어올 때요. 카네라 선수가 들어올 때 라이트 훅을 걸거든요. 자, 자훅 내고 있습니다. 카네라. 역시 힘에서는 뭐 카네라 선수가 당연히 앞서 있고요. 네. 펀치의 파괴를 위해서도 지금 카네라 선수가 앞서 있습니다. 맥스 베어 선수는 71승 가운데 53KO거든요. 그에 반해서 카네라 선수는요, 88승 가운데 70KO. 네. 역시 카네라 선수가 그 KO에는 앞서 있고요. 자, 4라운드 경기입니다. 맥스 베어와 프리모 카네라 선수의 1934년 월드 헤비급 타이틀 매치. 4차 방어전인데요. 네. 카네라 선수의 지금 4차 방어전인데, 4차에 그 큰 강한 상대를 지금 만났어요. 맥스 베어 선수가 새로운 챔피언 올라갈 수 있을지, 현재까지는
1라운드에 뭐 다운 뺏어 냈고 2, 3라운드도 경기 잘했습니다. 그렇죠. 네. 역시 다운을 2라운드에서는 카운트 하나 세질 않기 때문에요. 다운이 양 선수 같이 넘어져서 네. 사실 그 지금 어느 선수가 다운을 많이 시켰냐는 지금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4라운드에서는 이 프리모 카네라 선수가 조금 살아난 모습입니다. 자, 저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연 맥스비어 선수가 그 좌우 공격 역시 카네라도 좌우 공격으로 좀 승부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복싱은 스윗백 동작 역시 카바링이 없이요 모든 동작을 그 네, 뒤쪽으로 몸을 피해서 피하는 그런 방어 기술이었고요. 손이 전혀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지금의 선수들의 그 푸드커그는 손이 다르죠? 그렇습니다. 네. 역시 라운드가 또 길기 때문에요. 전 시절 19년대에는 역시 30라운드가 있었거든요. 네. 전 시절에는 지금 한 20라운드가 할 건데요. 자, 심장 2m의 이탈리아의 카네라 선수가 접근에 들어가면서 좌우 공격. 가벼운 영타 공격. 레프트째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이트를 걸고 있어요. 맥스베어 선수 지금 뭐 상대 들어온 주먹을 라이트로 걸고 레프트 네. 복부까지 이어지는 뭐 아니면 돈데요? 그렇습니다. 맥스베어. 강한 펀치를 날리고 있는 맥스베어 선수네요. 그에 보여서 카네라 선수는 지금 잽을 이용해서 큰 킥이 있기 때문에요. 잽을 이용해서 카운터를 노리고 있습니다. 네. 맥스베어로서는 이 카네라의 4차 방어전에 그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 모험을 거는 그런데 그것이 이제 1라운드의 좌우 그렇죠. 큰 펀치에 카네라 선수가 이제 완전 그러기 상태까지 간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세 번의 다운을 시켰기 때문에요. 네. 뉴욕시티에서 있었던 월드 헤비급 타이틀 매치 미국의 베어와 이탈리아의 카네라. 베어 선수는 왼쪽 어깨를 바짝 올려가지고요. 스윗백 동작을 하면서 상대에 들어오는 동작을 들어올 때 라이트 훅을 받아치는 그런 공격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5라운드 경기입니다. 아, 라이트, 복부, 카네라가, 뭐, 두 선수 다 마찬가지지만 커버가 이제 전혀 없죠. 없기 때문에 어떤 선수의 빠른 강한 펀치가 이제 적중되느냐. 순간적으로 이 들어오면서 맥스베어 선수의 라이트 훅에 카네라 또 맞았습니다. 역시 글러브도요, 유건수 지금 작은 글러브 네.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선수가 언제 어느 때 먼저 걸리게 되면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경기거든요. 카네라도 1라운드에서 본인이 다운당한 것이 이제 의식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그렇죠. 밀고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카네라 선수의 강펀치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초반에 세 번의 다운을 당했어도 카네라 선수가 지금 많이 살아났어요. 네. 레프트째 가볍게 던져봤었던 카네라. 역시 카네라 선수는 잽은 뭐 맥스베어 선수보다 앞서 있고요. 네. 맥스베어 선수는 상대 지금 들어올 때 잽 나올 때 라이트를 지금 걸기 위해서 지금 기회를 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라이트 저런 라이트입니다. 라이트이 저렇게 묻었습니다. 맥스베어 선수의 공격력이 좋습니다. 통산 71승 가운데에서 53KO가 있는 맥스베어. 헤비급의 카네라 선수를 상대하고 있는데 역시 2m의 장신 선수를 그 맥스베어 선수가 지금 잘 풀고 있어요. 네. 오히려 그 카네라 선수가 이제 마음이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챔피언이지만은요. 카네라 선수는 지금 다운을 많이 타고 미쳐버립니다. 라이트로 걸렸어요 또. 들어오다 맞았습니다. 역시 들어오다 지금 라이트에 걸렸기 때문에요. 카네라 네. 선수가 지금 또 휘청했거든요. 5라운드가 끝났습니다.